안녕하세요. 포스티노입니다. 어느덧 1000명을 넘었습니다. 구독자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사실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예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최근 들어서 아니면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열었을 때 여러 가지 OS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또 플러그인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열리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과 정리의 목적으로 음악 레시피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. 하다 보니 정말 안 열리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최근작들을 위주로 열어서 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향에 대한 또 음악 악기,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족하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뭐 얻어갈 게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이왕 이렇게 된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참치회를 먹으면서 EQ, 이퀄라이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은 여름의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이죠. 민어, 네, 민어입니다. 민어회, 민어코스 요리이긴 한데요. 여기저기 뭐 민어는 이제 유명한 곳에서 많이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 베프 중에 한 명이랑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침 동네에 있는 민어집에 가서 민어 풀코스를 제가 대접을 했지요. 민어의 회 맛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존의 활어회처럼 탱글탱글한 맛? 뭐 요런 쫄깃쫄깃한 맛? 뭐 신선한 맛?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부드럽고 찰진 맛? 시라고 느껴져요. 그래서 먹기도 조금 더 편하고 근데 이제 회 하면 생각하는 건 탱글탱글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특히 민어는 이제 민어 불에 있죠. 불에 민어를 해체하는 걸 보면 불에가 상당히 큽니다. 불에가 상당히 커서 먹을 것도 많아요. 그리고 민어 불에 식감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. 뭔가 쫄깃하기도 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서 되게 기름지고 아주 그냥 매력적인 맛입니다.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크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통 컴프레서 압축을 해준다. 무엇을 압축을 해주냐? 보통 컴퓨터에서는 파일 사이즈를 압축을 해줘서 용량을 줄여준다. 라는 게 되겠죠. 근데 음악에서는 소리에서 컴프레서가 도대체 뭘 압축해주냐? 압축해줄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소리의 크고 작음. 소리의 크고 작음을 압축해준다.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압축해준다? 이거는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? 그거는 그냥 깎아주는 거겠죠? 그래서 소리의 크고 작음을 줄여준다. 그런데 크고 작음을 줄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? 왜? 왜 줄여줘야 되냐? 보통은 요즘에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컴프레서도 쉽게 접하니까 컴프레서를 걸면 소리가 더 단단해진다. 맞죠? 소리가 더 힘이 있어진다. 맞죠? 근데 그 이유가 소리를 압축하기 때문이다.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? 그 변화가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그런 특성들을 단어로 표현했을 때 소리가 단단해지고 소리가 되게 엣지 있어지고 카리스마 있어진다 라는 표현 뭐 틀린 것 같진 않아요.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컴프레서가 개발이 된 건가? 아닌 거거든요. 컴프레서는 예전에 녹음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할 당시에 실제 소리를 녹음을 하기 시작하잖아요. 실제로 목소리만 봐도 소리가 큰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작게 작은 얘기할 때도 있고 크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그럼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평소 레벨에 맞춰서 적당한 선으로 녹음 레벨을 잡아놨더니
갑자기 크게 말하니까 소리가 다 오버돼가지고 찌그러지고 빨간불이 들어오죠.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게인값을 낮추게 되잖아요. 게인값을 낮추면 작은 소리가 또 안 들리는 거예요. 게다가 예전에는 녹음 기술이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 녹음되는 기계와 녹음을 기록하는 그 매체 자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이즈 플로우라고 하죠.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거보다는 커야지 그게 존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, 큰 소리 기준으로 게인을 맞추다 보면 작은 소리들이 그런 식의 노이즈에 묻혀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니까요.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컴프레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큰 소리를 줄여주는 거예요. 큰 소리를 적당한 레벨로 내가 줄여줄게. 그러면은 작은 소리와의 편차가 적게 되니까 레벨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. 적정선에서 게인을 설정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. 물론 사람이 수동으로 그때그때 게인을 만져가면서 할 수도 있죠. 뭐 라이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. 그렇게 라이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계속 사람이 부들길 수도 없고,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피크 디텍션, 뭐 레벨 디텍션을 서킷을 서서 게인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이제 컴프레서의 시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 디텍션 하는 방식, 또 어택과 릴리즈의 특성, 이거를 오토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, 뭐 막 이런 또 디텍션의 그 방식, 뭐 FAT냐, 옵티컬이냐, 뭐 RMS로 그걸 디텍션을 할 거냐, 피크로 디텍팅을 할 거냐, 이런 거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서킷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마다 그 특성이 달라서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배음들, 또 어택 타임의 조절을 위한 펀치감, 또 릴리즈의 자연스러움, 또는 과도한 릴리즈를 좀 과하게 줘서 생기는 펌핑 효과,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그것의 특성으로 되는 거죠. 컴프레서의 특성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레벨을 잡겠다, 이것보다는 컴프레서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떤 질감을 얻어야겠다 라는 접근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. 이제는 어떤 접근이 맞다 틀리다라고를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이렇지만, 기본적으로 컴프레서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를 한 번쯤은 그냥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. 리미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. 리미터는 굉장히 짧은 피크들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, 컴프레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을,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돈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보컬에는 어떤 컴프레서를 쓰면 좋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어떤 컴프레서를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어택 타임이나 릴리즈 타임이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지만, 근데 항상 유명한 컴프레서가 있다. 그때는 왜 그랬냐면 컴프레서라는 것들이 다 이제 아웃보드 기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패치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그 길이 되어 있고, 컴프레서의 개수도 한계가 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컨트롤 한다기보다 그래 고투 보컬 체인 같은 거를 한번 쓰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는 EQ를 뭘로 하고, 그 다음에 컴프를 뭘로 하고, 그 다음에 또 EQ를 뭘로 하고, 또 리미터를 뭘로 하고,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은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이 컴프레서보다는 어떠한 특정 컴프레서가 보컬을 만지기에는 좀 수월하더라 라는 식으로 자리가 잡혀갔겠죠. 그리고 킥이나 드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택이나 리턴 릴리즈가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빠른 컴프레서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쪽으로 또 고투 세팅을 하고 이랬겠죠. 왜냐하면 패칭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일이 많았거든요. 예전에는. 지금은 그냥 뭐 마우스 클릭 하나로 로딩하고 인서트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, 그렇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의 어떠한 모델이 뭐에 좋다더라 라는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.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.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뭐 보컬에 쓰면 좋은 컴프레서 같은 거를 좀 쓰고 뭐 가끔씩 UAD에서 불러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,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굳이 뭐 그거를 굳이 뭐 브랜드, 그 역사적인 브랜드 히스토리컬한 아주 명기라고 소문난 것들을 꼭 거기에 써야지 그 소리가 좋아지느냐,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이제는 컴프레서 회사 뭐 기종마다 뭔가 질감이 달라지잖아요. 그 질감이 달라지는 거를 과하게 느끼고 싶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의 하나를 팁을 공유를 하자면, 어택 제로,
릴리즈 제로. 완전 빠르게 할 수 있다는,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빠르게. 그리고 나서 컴프레서를 계속 게인이 리덕션 되고 있는 상태로 놔두면 이게 디스토션이 생기거든요. 엄청나게 소리가 찌그러져요. 막 찌그러지는데 그게 같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마다 기종마다 거기서 생기는 하모닉 디스토션들이 뭔가가 달라요.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디스토션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똑같은 세팅인데도 디스토션이 잘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무언가마다 세츄레이션이 생기는 거죠. 컴프레서를 걸므로 해서. 그래서 더 뭔가가 더 풍성한 하모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,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오, 이 세츄레이션의 느낌이 좋구나 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컴프레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느덧 민호가 많이 줄어들었네요. 그 이날은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게 빨리 먹지를 않아서 아주 천천히 먹었고 이 뒤에 나오는 홍어, 여기가 홍어도 되게 유명한 집이어가지고요. 홍어도 몇 잔 이렇게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민호입니다.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먹지 않을까 싶네요. 여러분들도 뭔가 기회가 되면 한번 민어 코스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민어 회 한 접시라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오늘 컴프레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포스트노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